안녕하세요. 윈나 채널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요. 제가 사랑에 대해서 좀 토킹해 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저희 집에 제 친척 언니가 저희 집에 한 거의 일주일 머물다가 오늘 드디어 그저 비행기 타고 갔어요. 집으로 갔는데, 저희 친척 언니인데요. 참 제가 좋아하는 언니예요. 하지만 저희 친척 언니가 한 거의 한 2년 전에, 그죠? 저한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축하드린다 하고 뭐 얘기 좀 했겠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언니가 사랑한 그 남자가 유부남이었어요. 이미 아이가 둘이래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 나는 언니가 그죠? 나이도 있는데 이런 장난을 왜 하냐고 뭐 언니한테 제가 막 이랬거든요. 제 사촌 는 아니고 좀 친척집 그 친척 언니예요. 그래서 제 언니가 제가 봤을 때 언니가 그 사람한테는 푹 빠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너무너무 잘해 주신대요. 근데 뭐 모임을 이렇게 했어요. 뭐 저도 그 모임에 갔어요. 갔는데 이 남자가 꽃다발하고 뭐 선물 같은 거 이렇게 들고 사실 그 모임에는 그런 거안 사와도 되는 모임이거든요. 그런데 꽃다발하고 뭐 샴페인지 하여튼 뭘 그지 뭐 바구니 같은 것도 들고 오고 막 이랬어요. 그러면서 아주 그 많은 사람들한테서 아주 떳떳하게 인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희 언니도 굉장히 신나게 또 소개하는 거예요. 애인이라고요. 그래서 막그 여자들이 또 그렇잖아요. 아줌마들이 부럽다. 자기는 뭐 저렇게 뭐뭐 아주 멋지 뭐뭐뭐뭐뭐 애인을 뭐 있다 뭐 난리 쳤거든요. 그래서 뭐 언니가 그날에 굉장히 행복했어요. 저도 그때만 해도 저는 이 남자가 유부남인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저도 언니 막삶 괜찮네. 매너 좋다. 막 이러고 막 난리 난데 알고 보니까 유부남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남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친척 언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화난 거예요. 제가 더 화난 거예요. 유부남하고 왜 하냐. 그죠? 언니가 이래가지고 뭐뭐 뭐 인생 망칠 일 있냐. 왜 그러냐. 언니가 진짜 미쳤어 미쳤어 막 이랬거든요. 근데 언니는 이미 동거를 시작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그러니까 두집 살림 하는 거예요. 그집 살림하는데 그이 남자 집은 아마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집은 제가 광주였어요. 광주. 뭐 어디 광주라 말안 할게요. 근데 뭐 그리고 제 이제 사촌 언니는 서울이고 근데 이 남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고 서울에 와서는 우리 사촌 아니 사촌이 아니에요. 제가 사촌이 자꾸 이상하네 말이 그렇게 나간대. 우리 그 뭐죠 친척 언니하고 또 같이 살고 또뭐 주말이면 또 자기도 집을 이렇게 내려가고 막 이렇게 이런 생활을 거의 2년을 했다는 거예요. 끔찍하죠. 저는 사실 이게 참 너무 끔찍한 거는 그래 제가 이래서 언니 왜 이러냐 하니까 제일 처음에 언니가 이러더라고요. 이 남자는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마 이혼을 할 거대요. 그걸 기대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언니가 나빠. 이제 이혼 안한 남자하고 왜 이렇게 사냐. 그렇죠? 뭐 아니면 그 남자 그렇게 사랑하면 그 남자 이혼을 하고 네? 정리한 다음에 그리고 뭐 동거하든지 결혼하든지 하라 이랬거든요. 근데 언니는 나는 모른대요. 자기가 뭐뭐뭐 이틀. 또 서로도 바쁘니까 그리고 또뭐 연락도 별로 안 하고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또 요즘 근대 와서도 자주 좀 연락이 있게 되었어요. 계기가 좀 그렇게 돼서. 그래서 저희 집에 이렇게 왔는데 한 거의 일주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도 인생을 참 많이 깨닫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뭐 답이 없다는 건 아닌데 답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 누구나 다 그런 책임감, 그리고 도덕 뭐 관뭐다 있잖아요. 근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은 안 되는 일에 왜 이렇게 목매냐 그거죠. 이미 그 맞아 그 남자는 이미 아이가 둘인데 그리고 그 남자가 뭐 이혼을 한다고 약속은 했대요. 모르죠 진짜인지 그죠? 저는 지금 와가지고 참뭐 언니 말도 사실 어떤 부분에서 좀못못못 믿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미안한 이야기지만 지금 영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언니는 절대 이런 영상 안 보거든요. 제가 아마 영상을 찍는다 해도 언니는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대담하게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얘기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저도 참 웃긴 여자죠. 근데 제 언니가
하는 말은 이 남자가 자기를 위해서 꼭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래가지고 뭐 했는데 결국은 요즘 들어보니까 남자가 헤어지자 먼저 말을 꺼냈다는 거예요. 이 남자가 왜 헤어지자 말을 했는가 하면 남자가 이러더래요.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치? 너를 뭐 놔둘 수밖에 없다. 왜? 나는 이미 아이가 둘이니까 아이가 지금 미성년자래요. 그리고 그래서 딸이 둘이래요. 딸이 둘이래서 나는 뭐 어쩔 수 없이 다시 가정을 돌아가야 되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언니가 너무 충격받은 거야. 우리 언니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그날에 완전 쇼크했대요. 쇼크해가지고 응급실에까지 실려갔다고 하거든요. 아, 저는 그걸 들었는데 너무 가슴 아프지만 너무 괘씸한 거야. 왜제 말을 그렇게 안 들었냐? 처음부터 내가 그죠? 처음에 그때 내가 알고 나서 거의 2년 전이죠. 그런 장난하지 말라. 언니 나이가 뭐 어린 나이도 아닌데, 어? 왜 초등학교 학생도 아닌데 왜 그런 사랑을 하냐고 너 완전 불장난이다 막 얘기했거든요. 근데 언니는 그 남자 이혼하는가 은근히 바랬나 봐요. 근데 결국은 그 남자가 어떻습니까? 남자가 결국은 다시 가정이 돌아갔거든요. 결국은 남자 뭐저 나쁘다 뭐 그게 아니고 결국은 여자 입장에서 그죠? 일단 남자 입장이든지 여자 입장이든지 이건 사랑이잖아요. 또 모든 행동은 또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사랑도 책임이 뒤따르는 거잖아요. 책임 없는 행동을 하고 책임 없는 사랑했다는 것은 그거는 정말 그죠? 또 여러 가지로 그건 많이 반성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여기서 지금 그 남자 뭐 어떻다 저렇다 떠나서 또 우리 그 친척 언니 그죠? 뭐 이렇다 저렇다 떠나서 현실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알고 보면. 있는데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뭐 예를 들면 남의 일이니까 저도 그렇게 옆에서 아니 이건 불장난이야 하지 마. 막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만약 본인이라면, 만약 그것도 내 일이라면, 나라면, 그죠? 내가 정말로 그 남자를 사랑했다면, 과연 나도 그렇게 쉽게 그 남자를 포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이 참, 사랑 앞에서는 사람이니까 다 똑같겠죠? 똑같겠지만, 자제력 필요하고, 또한 가지 뭔가 하면 책임감. 그리고 또, 제가 뭐 여기서 뭐 이런 뭐, 완전히 뭐 정식 이런 강의 뭐 하는 것도 아니지만, 저는 사실 그렇게 이런 사랑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남자도 저는 좋은 남자라고 보진 않아요. 그 남자도 처음부터 그렇죠? 이렇게 제그 친척 언니하고 동거까지 정도까지 하면서 자기 가정에 대해서 전혀 파악도 하지 않고 뭐 계획도 없단 말은 저는 믿지 않거든요. 본인 뻔히 알잖아요. 애 둘이고 마누라가 있고. 광주에 마누라 있는데 서울에 와서는 또이집 남편으로 산다는 것이 아그 진짜 끔찍하거든요. 뭐 완전히 뭐 이거는 뭐뭐두 가지 얼굴 가지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또 여자들은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 또 이런 데 끌려가지고 이렇게 사는데 뭐 같은 여자 돼서 그런지 나는 우리 친척 언니가 너무 화가 나고 너무나 안 됐다고 봐요. 안 됐고 오늘도 이렇게 공항에 이렇게 같이 따라오지 말라고 했지만 언니가 기분이 너무 우울해서 제가 오늘 따라갔거든요. 사실 우리 언니가 아주 그저 처음으로 저희 집 놀러 온 거예요. 아주 제가 옛날에 제가 언니 집에 몇번 가고 처음으로 우리 집에 놀러 온 거예요. 아, 놀러 안 오셔요. 놀러 안 오신데 하도 마음이 그저 걷잡을 수 없어서 이렇게 저희 집에 이렇게 온것 같아요. 저하고 좀 수다 떨려고 이렇게 온것 같은데 공항에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비행기 탑승하러 들어갈 때도 이렇게 뒷모습을 이렇게 봤는데 너무 초라해 보이고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어깨에 힘이 쫙 풀렸어요. 언니가 원래 안 그렇거든요. 아주 당당해요. 저보다 더 당당하고 보면 저보다 훨씬 더 젊어 보여요. 언니인데 그리고 굉장히 막 활기차고 막 예쁘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탁 그냥 팍 그냥 늙으신 거예요. 그죠? 팍 늙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사람이 이런 충격을 받았으니까 갑작스럽게 뭐 늙어가는 거 있죠. 그 진짜 그거는
옛날에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제 언니가 그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충격받은데 언니가 완전 노인이에요. 노인이다 돼가지고 완전 늙은 아줌마가 다 돼버렸어요. 원래는 안 그랬는데 그래서 아 나는 이런 일이 정말 그죠? 우리 뭐 여자나 남자나 이런 일이 있으면 진짜 건강에도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 심리 건강. 내 언니가 굉장히 우울해지고 아이 모습이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정도거든요. 그래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그죠? 물론 뭐 이유가 있겠죠? 사랑에 빠지고 서로 뭐 좋아하고 사랑하고. 예, 좋아하고 사랑하는 뭐다 그럴 수는 있지만, 하지만 이렇게, 그죠? 특히 그런 남자, 그죠? 무책임한 남자죠? 예, 무책임한 남자한테 이렇게 2년 동안 끌려가지고 이렇게 살았는데, 결국은 이렇게 깨졌잖아요. 깨졌는데, 이렇게 깨졌을 때는 사람들이 다 어떤 식으로 반응할까요? 네, 다 생통이라고 할것 같아요. 왜? 유부남한테, 그죠? 유부남하고 동거했잖아, 그치? 뻔히 알잖아. 애 둘까지 달랬는데. 그죠? 사실 말을 시원하게 털어놓고 이야기하면 우리 언니가 잘못이에요. 그 남자는 만약 그렇게 대시하고 뭐 어떻게 한다 해도 언니가 판단하고 자르건 자르고 딱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그 말에, 그죠? 언니, 또 언니, 요즘 들었는데 뭐 언니 말로는 그 남자가 이혼한다, 뭐 내년에 이혼한다, 뭐 연말에 이혼한다, 맨날 이렇게 미뤄왔대요.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에 하는 말은 나 지금 50이 넘었는데, 그죠? 퇴직할 날짜도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이게 공무원이래요. 지금 내가 이 여자하고 이혼하면 애들은 어떻게 하냐? 그리고 퇴직금도 문제가 된다. 재산 처리하면 나는 빈털이 된다. 뭐 이리들이야. 그래 과연 이런 남자가 같이 그렇게 동거할 가치가 있는 남자냐, 그죠? 아무 파악도 없는 남자하고 이렇게 살아가지고, 그리고 뭐별 교육도 없잖아요. 우리 언니는 뭐 중간에서 그냥 이렇게 떨어지 뭐 부스러 떨어지는 거고. 근데 물론 뭐 언니도 뭐 자기가 그런 선택했으니까 할 말은 별로 없겠지만, 근데 뭐 하여튼 뭐 여자 입장이든지 남자 입장이든지 일단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은 참 가슴 아프죠. 가슴 아프고, 지금 사랑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쵸? 이렇게 값이 없게, 이렇게, 그쵸? 쉽게 사라지고, 또 쉽게 이렇게 찾아오고. 참, 이게 참, 뭐 요즘 뭐 세상을 원망하는 건 아니겠지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뭐 이런 사랑이, 그쵸? 뭐 사회적으로 이렇게 내놓고 이야기하면, 그쵸? 99%가 아마 우리 언니를 욕을 하겠죠? 근데 반면에 저는 그 남자도 참 문제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이라면서요. 그죠? 공무원 아니래도 그렇죠. 그 남자, 그죠? 그 사회 위치에, 그 나이에, 그렇게 앞뒤를 구분 못하지 않잖아요. 애들이, 그죠? 뭐, 미성년자라면서요. 미성년 애들 집에 폰이 있는데, 마누라가 너는 시퍼렇게 들고 살아 계시는데, 어떻게 서울에 와가지고 딴집 살림을 하냐고요. 대한민국에 이런 남자, 이런 여자가 정말로 있답니다. 예, 정말 이거는 서로서로가 좀 이걸 이렇게 뭐, 이런 것을 좀 어떻게 뭐 서로서로 이걸 뭐 어떻게 내놓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사실. 본인이 이야기 안 하면 옆에서 누가 뭐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니라는 그 오늘도 이렇게 우리 언니 그 공항에서 이렇게 그뭐 뒷모습을 이렇게 딱 보고 나서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 막 사랑의 진짜 뭐 도대체 사랑이 뭐냐, 그죠? 뭐 사랑의 기준이 뭐냐, 그죠? 난 이게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예, 이게 사랑할 때는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살았겠죠, 2년간. 네. 그러면 이 남자는 저 집에, 그죠? 광주에 있는 그 마누라한테도 그것도 사랑이겠죠? 예. 네. 그것도 애까지 있는데, 예. 네. 애들도 사랑하겠죠? 그 가정을. 그러면서 왜 서울에 와서는 또 우리 언니를 사랑한다 해놓고도, 우리 언니는 또 이게 또 뭐냐고 해, 또. 그죠? 가정에 있는 그런 유부남을 사랑해가지고 결국은, 예. 결국은 이렇게 끝났거든. 깨진 거잖아요. 근데 언니도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깨질 줄은 알았대요. 그런데, 예, 깨질 줄은 알았는데, 그냥 미련이 있는 거야. 그 남자가 이혼을 하겠지.
그래도 아마 우리 언니는 아마 그런 것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언니가 직접 얘기한 건 아니지만 자기가 굉장히 좀 능력도 있고 돈도 있고 예쁘시거든요. 그냥 그걸 너무 믿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광주에 있는 마누라보다는 본인이 경쟁력이 더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사실 이럴 때는 이게 무슨 경쟁입니까? 경쟁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죠? 그 여자보다 조금 더 잘나서 또뭐할 건데요. 이제 광주에 있는 그죠? 그 마누라보다 더뭐 예쁘고 더 돈이 있고 그렇다 해서 난임 난자 그죠? 데리고 산다는 거는 말이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그 남자한테도 진짜 저는 이 언니 동생으로 진짜 당당히 하고 싶어요. 당신이 남자라면 그죠? 사랑이라면 사랑은 한계여야 되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헷갈리게 이렇게 하고 결국은 이렇게 이쪽은 또 피해자를 만들어 놨잖아요. 서울에 있는 이 여자는 피해자고 자기는 물론 뭐 무슨 생각을 하고 그죠? 자기 집에 돌아 뭐간건 모르겠지만 그죠? 2년이란 그죠?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2년이란 시간을 또 서울에다 이렇게 사랑하는 이렇게 뭐 만들어 놓고 가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결국은 또 이렇게 이걸 판을 또 깨잖아요. 너무나 비양심적이고 사회적으로 진짜 이거는 좀 지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너무 화나서 공원 가면서 공항이 멀잖아요. 특히 우리 집에서 멀면서 제가 이랬어요. 언니, 그 남자 전화번호 알려줘. 이름하고 전화번호 알려줘. 네, 이거 기사에다 낼 거야. 자, 기자들 찾아가서 신문사 낼 거야. 너무 이거는 사회적으로 진짜 욕먹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언니 뭐라는 줄 알아? 야! 결국 네가 나를 망치는 거야. 그럼 내가 노출되는 거야. 이러더라고요. 맞죠? 언니가 노출되잖아요. 그래서 언니도 그런데 저는 진짜 전 개인적으로도 오늘 이 순간에서도 이 영상을 찍으면서도 이런 생각해요. 저는 난그 남자를 진짜 사회적으로 이제 우리 언니도 잘못이에요. 언니가 잘못이죠. 잘못이지만 그 남자가 진짜 만약 남자와 여자가 좀 다르긴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 남자는 자기 가정도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그죠?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렇게 행동을 하냐. 너무 제가 원망스러워요. 정말로 이 사람을 그쵸? 많은 사람한테 지금 얼굴에도 공개해가지고 이 사람을 진짜 그 집에서도 버림받아야 돼요. 세상에 이런 남편이 어디 있어요? 서울에서 근무한다, 돈을 벌어서 월급만 뭐 마누라한테 보내주면 답니까? 그게 애도 있는데 또 애들한테는 어떤 아빠 모습으로 돌아가겠는지 참 그것도 끔찍하네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것은 진짜 본인 스스로 좀 많이 반성을 해야 될것 같아요. 사실 이거 법적으로 따지면 이것도 사실 법적인 그런 뭐 법적인 재판은 안 받는데 양심적인 재판을 받아야 될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 불법이잖아요. 이것도 엄격하게 따지면 이것도 뭡니까 이것도 죄예요. 한 가지 죄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법이라는 게참 그렇죠. 신고 안 하면 뭐 처벌 안 받고 이런데 저는 우리 언니도 마찬가지지만 다좀 법적으로도 어떤 좀 조치도 좀 받고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다 이렇게 무질서, 그치? 아무 남편, 그치? 아무 마누라나 데리고 살고 이러면, 가정이라는 이런 의미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왜 결혼이란 또 이런 글자가 필요합니까? 그죠? 아예 결혼하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되잖아요. 누구나 마음대로. 니 마누라, 니 마누라, 니 남편, 니 마누라, 남편. 뭐 이런 세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이게 앞으로 세상도 참 두렵네요. 그래서 저는 참, 제가도 뭐 언니 동생이지만, 저도 그죠? 이런 언니 있어서 저도 굉장히 오늘은 참 언니 모습을 보니까 절대 욕은 안 나갑니다. 욕은 안 나가는데 우리 언니도 막 지금 막 이제 집에 아마 도착했을 거예요. 이제는 도착하셔서 샤워 다 하시고 좀 반성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깨진 이 사랑에 절대 후회하지 말고 절대 미련 가지지 마시고 앞으로 그 남자가 다시 지발로 그치 찾아온다 해도 절대 만나주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언니를 이렇게 하고 뭐 얘기하면서 갔는데 요 공항을 가면서 얘기 좀 해봤는데 언니가 은근히 그 남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언니는 자기한테 너무 자신이 만만한 거야. 이제 자기만한 여자 그쵸? 이 나이에 찾기 힘들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게 아니고 지금 이거는 남의 가정을 하나 깬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거는 그 어린 애들한테도 못을 박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언니도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반성하고 좀 자숙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남자, 만약 이 영상을 보시면 꼭 저한테 그저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줘야 될것 같아요. 왜? 당신은 정신 차릴 때가 됐어요. 정말 당신은 그저 불장난을 너무 오래 했어요. 경고입니다. 다시 언니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